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얼마 전에 배틀쉽 소라게 두 마리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전에 소라게 품종별 특징을 소개했을 시점에는 배틀쉽 소라게가 수입되기 전이었고 사육하시는 분들이 적으셨는데요. 이제는 많이 보급화되어서 사육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틀쉽 소라게를 위한 전용 사육장을 제작하게 되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라게 사육장을 크게 업그레이드 하기에 부담을 가지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도 부담이 되지만 집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 배틀쉽 소라게만 사육을 한다면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도 원활한 사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배틀쉽 소라게는 가장 작게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소라게를 사육 중이신 분들은 대부분 인도 소라게를 사육하시고 계실 것이고요. 사실 인도소라게도 소에서 중 정도까지의 작은 크기일 때는 일자 사육장에서도 충분히 사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2자 광폭어항 이상을 추천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소형 크기에서 대형 크기까지 자라는 데까지 2년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도소라게는 가장 크게 자라는 품종이라서 그렇고요. 대부분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 이상을 사육 중이시다 보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게 됩니다. 반대로 배틀쉽 소라게는 기존에 알려졌던 수도러그보다도 더 작게 자라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배틀쉽 소라게만 사육을 한다면 무조건 사육장이 커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동물이든 사육장이 넓을수록 더 쾌적해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집에 공간 부족으로 인해 큰 사육장을 놓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다른 품종보다는 배틀쉽 소라게를 사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틀쉽 소라게를 위한 작은 사육장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육장은 일자 어항입니다. 이런 금색 테두리가 있는 어항입니다. 보시다시피 어항의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 높이가 낮은 어항에 온열등을 달게 되면 공기 중의 습도로 아가미로 숨을 쉬는 소라게에겐 건강상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조금 높게 제작을 해야 됐고 낮은 전력의 온열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뚜껑의 높이는 이렇게 13cm 정도로 하게 되었고요. 온열등은 25W 나이트 글로우를 사용하였습니다. 작지만 자동온도 조절장치와 온열등까지 갖춘 어항으로 제작해봤습니다. 공간이 작은 만큼 등반용품을 몇 개 넣게 되면 꽉 차게 돼서 소라게들이 발을 디딜 틈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등반용품 대신에 백스크린으로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백스크린은 유리에도 잘 붙는 아트소일 퍼티를 사용했습니다. 제품의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넣어둘 테니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어항을 눕힌 상태로 백스크린이 되도록 다 덮어줍니다. 뒷면을 모두 덮은 후에는 그 위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웬만한 은신처를 넣어주게 되면 또 역시 발을 디딜 틈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은신처도 이렇게 작게 두 개를 나란히 붙여줬습니다. 이 은신처를 멀리 따로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소라게들은 항상 남의 떡을 크게 본다고 해야 될까요? 꼭 두 개가 있어도 한 자리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란히 붙여놓게 되면 싸우다가 자리를 뺏긴 아이는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옆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진 백스크린 위에는 황토를 뿌려주었습니다. 아트소일 퍼티 자체가 건개형이다 보니 습도를 잘 흡수할 수 있는 황토로 코팅을 해줬습니다. 소저 역시 큰 소저를 넣어줄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쳇바퀴를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부 분해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이소에 있는 휴대폰 거치대를 연결해 주었고요. 보다시피 잘 굴러가는 가장 작은 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틀쉽 전용 사육장은 완성이 되는데요. 의도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다 만들고 보니 은신처 두 개가 콧구멍처럼 되었습니다. 배틀쉽 소라게 두 마리를 넣어줘 봤습니다. 마치 콧구멍 속에 분비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도 딱히 의도를 했던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귀여우니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이좋게 각자 앉아있는 모습이 예뻐서 보리 뻥튀기를 줘봤는데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한참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육장이 작은 만큼 물그릇도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면적을 물그릇이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좀 더 작은 이 물그릇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 두 개 세트로 1,000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아래 받침을 두고 쌓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넣어주고 나니 활동 공간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토색 중심의 사육장에 이런 흰 물그릇이 너무 튀어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갈과 레진으로 코팅을 해줘봤습니다. 그렇게 배틀쉽 전용 사육장을 완전히 완성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 공간에서 몇 년간 문제없이 잘 살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라게를 사육하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배틀쉽 전용으로는 이런 작은 사육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